네, 시즌3는 고영렬, 정민성 씨입니다. 상상도 못한 조합이다.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너무 좋아! 자, 이 정도면 형제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 진짜 형제 같다. 시즌3 라비던스의 고영렬과 라포엠의 정민성이 만났습니다. 너무 귀엽다! 누가 누가 더 귀여운가 대결하듯이 말이죠. 자, 팬텀 싱어 유일무이한 소리꾼이자 만능 음악인 라비던스의 고영렬! 고영렬! 풍부한 성량으로 무려 세 테너를 받쳐주고 있는 라포엠의 든든한 기둥 정민성! 민성이가 귀요미를 맡고 있거든. 야, 내가 귀여워, 민성이가 귀여워. 날, 형이 쉽지 않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곰포곰입니다. 포곰포곰이다.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굉장히 곰을 닮았죠? 전 아닌데요? 네? 전 아닌데. 멀리서 보면 둘이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 마임 하는 거 같아, 마임. 시험 밀기 전후? 도플갱어. 곰을만 닮아서. 곰을 닮았기 때문에. 아, 곰을만 닮아서. 네, 포곰포곰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곰돌이상 두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팬텀싱어3의 곰인형 바리톤 정민성과 네, 팬텀싱어3의 곰젤리 소리꾼 고영렬이 만난 포곰포곰입니다. 저희가 시즌3에서 포송포송이라는 팀으로 만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송포송입니다. 포송포송에서 그 무서운 시간을 했잖아요. 굉장히 배음이 잘 어울려가지고 블렌딩이 좀 된 느낌? 네, 영렬이와 또 소리 헤르츠가 잘 맞거든요. 442, 442로. 네, 서로 목소리가 꽤 튀는 목소리인데 네. 둘이 있을 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